안녕하세요. 한샘 드롭 대표 최준입니다. 어제 일단 말씀드리면 어제 시작합니다. 아, 지금 음성이 겹쳤는데 어제 2007년식이었죠? 아, 6년식. 6년에 7년 형식 차 5톤 덤프 3m70에 10종 5T는 어제 영상 보자마자 바로 계약금 들어와서 내일 혹은 모레 출고될 예정입니다. 아무래도 좀 포크레인 운반용으로 해가지고 적재함 좀 길게 뽑고 보강을 했기 때문에 차량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구독자님이 계약금 넣고 진행하셨고요. 또 차량 또 만드는 거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사실 정품 덤프 19년식도 있는데 그것도 인기 많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연식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바로 매매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이번에 들어온 차는 2018년식의 3.5톤 와이드 6.6의 알루미늄데크의 광폭 리프트 차량입니다. 그래서 차량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이 차량도 와이드 카고는 아마 매물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. 근데 뒤에 리프트 있는 차는 없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한번 먼저 차를 먼저 보겠습니다. 일단 키만 온 시킨 상태고요. 주행거리는 26만 222km입니다. 기존에 영업용으로 썼기 때문에 뭐 전자기기가 다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. 후방 카메라, 그 다음에 뭐 블랙박스, 그리고 내비도 같이 되는 거고요. 뒤에는 이제 시트까지 다 정비해놨고, 그리고 영업용 썼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까지 넣으셨더라고요. 그리고 뒤에 리프트는 이렇게 무선 리모컨으로도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와이드 6.6 5단 미션입니다. 5단 미션에 170마력 요소수가 들어가고요. 여기 보시면은 골드라는 거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 화물천대도 아무래도 편하게 쓰시려고 뭐 큰 건 아니지만 뭐 코일 미트 이런 것도 해두셨고, 키는 다시 돌려놓을게요. 그리고 알루미늄 데크, 등록증상에도 신차로 광폭 알루미늄 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깔깔이 같은 것도 다 세팅되어 있고, 뒷타이어는 또 간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. 하고 네, 프레임도 깨끗합니다. 그 뒤쪽에는 철 리프트인데 2단 접이식으로 이렇게 접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, 무거운 거 같은 거 좀 편하게 좀 쓸 수 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선 리모컨으로 요거는 조정이 가능한다는 점. 그리고 길이가 5m고요 폭이 2280, 적재함 요 조재함 저 높이가 한 440 정도 됩니다. 특별하게 안내드릴 건 없는데 광폭 알루미늄 데크에 리프트가 있는 차 필요하신 분들 요거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롱덤프 또 하나 만드는 거 있으니까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바로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뒤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구함, 이거 말씀드리는 게 공구함도 네, 큰 걸로 또 달아 놓으셨더라고요.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영상 여기서 마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